작년에 가장 좋았던 게 우리나라로 치면 BBIG거든요. BBIG. 네. 배터리, 바이오, 인터넷, 게임. 이걸 이제 통상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았던 회사 군으로 보면 BBIG인데 올해는 좀 상황이 바뀌죠.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친환경 정책이잖아요. 네, 그래서 재생에너지 쪽에 그런 투자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니까 그쪽에 이제 호랑이들이 많이 좀 살고 있네요 지금. 네. 이게 자 요런 격언도 있긴 있습니다. 이것도 뭐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릎에 사서 이제 어깨에서 팔아라. 너무 저점에서 사지도 말고 너무 또 고점 가서 팔 생각도 하지 말고. 그러지 맞습니다. 요건 그러다 놓치거든요. 너무 고점까지. 얼마 전에도 제가 조현주인데 해운 어깨 3배가 갔어요. 짜게 살라고 기다리다가 놓쳐버린 거예요. 무릎 하다 발목까지 가다가 그게 그냥 쭉 간 거예요. 그냥 따블이 넘게 가다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무릎에 사서 어깨 팔아라는 게 무릎이 얹은 거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. 말이 안 되는 얘기지. 알 수가 없는 거를 이거 너무 기대하지 마. 이거는 마찬가지예요.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그러잖아요. 네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결국은 가치가 있는 주식은 결국은 그 주식 가격이 거기에 수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. 저는 뭐 그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는데 네. 제가 2005년도 초에 조선주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. 그때 왜 조선주를 샀냐면 퇴근하고 집에서 그 TV를 보는데 SBS에서 무슨 스페셜 프로그램 하는데 뭐 거제도에 뭐 경기가 엄청 그래? 그러고 나서 제가 거제도에 아는 분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정말 식당이고 뭐고 다 24시간 돈다는 거예요. 왜 갑자기? 아니 뭐 수주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.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조선업황이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샀어요. H조선이라고 우리나라 제일 큰 조선사 있잖아요. 그걸 샀는데 그때 제 기억에 맞는 한 4만 원대 이렇게 산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한 4~5개월 만에 거의 한 50% 수익이 나서 야 이건 뭐 진짜 발목에 사서 거의 목이다 목 그러고 팔았거든요. 그게 얼마 간 줄 아세요? 66만 원에 팔았는데 60만 원 갔어요. 근데 60만 원 갔어요. 그것도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. 머리 혹이 있었네, 혹이.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산업이 키가 훨씬 더 빨리 커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키가 무릎에 산 게 아니라 한참 이게 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발목도 안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